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저는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세종에 대한 애민을 느껴지게끔 훈민정음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주역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좀 봤습니다. 예,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세종이 태자에게 직접 주역을 가르치는 대목들 좀 있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예, 주시면 그런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하는 말 중에 문종은 성격도 좀 부인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는 바람에 주역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만의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죠. 그러나 이제 문종은 보면 세종시대 과학기술 있잖아요. 과학기술 파트는 거의 대부분 문종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세종도 관심은 있었지만 문종이 그런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독특한 임금인데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단종도 결국은 그 삼촌 세조에 의해서 죽으면서. 그런데 반대로 이 세조는 매니아 정도가 아니고 주역 광이에요. 광이에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는 세조가 얼마나 주역의 광이었는지 예. 예, 그런 그렇죠. 거를 좀 오늘은, 예, 살펴보는 시간이겠네요.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세조는 주역 광이었으면은 누구한테 배운 그죠. 겁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세종한테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왕학이라는 건 아는데 아무리 이제 태종이 수양을 아껴도 세자가 있는데 다른 아들한테 제왕학을 훈련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세종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반반으로 보고 그러나 훨씬 그 전부터 수양대군 시절부터 주역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알수 있는 건 뭐냐면 태조 1년이니까 바로 즉위한 이제 얼마 안 되죠. 이때 이제 벌써 그 동생 금성대군 이유가 반란을 도모한 조짐이 있을 때인데 그때 쭉 실록에서 이 금성대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유가 일찍이 임금을 조차 주역을 배운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가리킬 수준에 올라갔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이전부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주역에 정통했다는 뜻인데 또 세조 같은 1년에 9월 10일에 성균관에 행차해가지고 하도낙서라는 걸 강론한다는데 저 이제 하도라고 하는 게 바로 주역의 뿌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 부호가 나왔다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이제 김구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김구 아니죠. 바로 이 김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 때 종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자 말고 나머지 대군들, 군들, 소위 종친. 종친들한테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종학이에요. 그 종학에서 학문을 이제 가르치던 사람인데 수양에게 학문을 전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김구가 그 당시에 주역의 최고 전문가예요. 서양을 뛰어넘는 전문가예요. 그걸 보면 김구한테 배운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날 김구가 그 예. 세조 앞에서 강을 올린다. 진강인데 이 진강을 천천히 읽어보면 주역 입문이 돼요. 천천히 우리가 요건 한번 보시면 복희씨가 하도 아까 하도낙서 중에 바로 그 하도죠. 황하에서 나온 그림. 아, 예, 예. 그거를 보고서 팔계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 팔계가 지난번에 했죠, 우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육계.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복희 씨가 처음 했다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본래는 점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요까지는 점치는 거였지만 그 후로 공자께서 십익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그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던 지난번에 나온 뭐 계사전이니 뭐 서계전이니 잡계전이니 설계전이니 뭐 전자 들어가는 거 네. 지으셨는데 완전히 의리를 썼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공자 이후에는 점서가 아니고 의리 세상 이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의리가 아니에요, 저거는. 세상 이치와 의리 이런 게 아니에요. 유동규 같은 의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역의 이치를 체득해 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체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진 거예요, 레벨이. 근데 그 첫머리 건괘는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군왕의 돌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임금, 성상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건괘를 본받으려고 하면 마땅히 천도, 즉, 천도는 하늘과 같은 돌인데, 그 하늘과 같은 돌이라는 게 무슨 저 헤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운행이 쉬지 않으므로 쉬지 않는다는 건 사계절이 계속 쉬지 않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이 그래서 그걸 보면 건괘는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여기서 보는 거는 한결같이 쉼 없이 끊임없이 가는 거. 요거를 보면 임금은 이를 가지고 뭘 한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죠.
자강불식.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른바 안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공도 무일, 안일하지 마라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성왕을 경계시켰는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가색, 가색이라고 하는 건 농사입니다, 농사. 백성들의 고통을 내 걸로 느끼는 거. 여기서 리더십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안일하면 소인, 이때 소인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반 백성의 살아가는 거를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곧 가색, 농사의 어려움을 몸소 체화해서 안다는 것은 곧 이 안일함이 없다는 실증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살아가는 농사일,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저런 마음이죠. 백성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리더십의 출발점이죠. 전혀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순간부턴가 서양의 군주론을 보면서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제 읽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특권 계층화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정치잖아요. 여야 관계없이. 예.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세조가 이제 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정치에서 어떤 적재적소에 그냥 바로바로 탁탁탁 튀어나왔나요? 세조의 경우는 뭐 그런 케이스가 수십 가지인데 그 전에 실록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신하들도 이제 주역 잘하는 신하하고 못하는 신하로 나뉘는 거예요. 그 세조는 사실 그 정치 스타일이 술자리 정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서울대 교수가 주석 정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술자리. 거의 술자리에서 정치를 대부분 해요, 세조는. 근데 이제 세조 3년 4월 9일 그 세조 실록을 보면 가정전 술자리에서 무슨 정사 얘기를 하다가 정인지가 뭐라 그러냐면 주역의 이치를 막 논해요. 정인지는 저 장원급제자잖아요. 그러면서 김순하고 여첨한테 주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니까 정인지가 뭐라 하냐면 문신이 돼가지고 주역을 알지 못하니 벌주를 줘야 되겠습니다. 한잔해라. 모르면 한잔해. 여러 형태로 세조의 주역 사랑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조 11년 9월에 당시에 이제 이 학문의 밝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주역에다가 구결을 달게 합니다. 구결. 구결이요? 구결이 뭐냐면 한문 읽는 부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문이 크게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조그맣게 뭐 점 부호처럼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니, 하였니, 하더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끌어 읽을 수 있는 부호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주면 읽기가 쉬우니까 구결 작업을 총괄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조가 죽었을 때 세조의 업적을 쭉 열거하는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저 어정 임금이 정한 주역 구결. 꼭 뭐하고 짝을 이루겠어요? 어제 훈민정음.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럴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조도 학문에 밝았었으면은 어느 정도의 학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아, 세조는 뭐 탁월했죠. 근데 이제 세조는 조금 교만한 게 문제죠. 태종은 교만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소양대군이 시절에 훈민정음 창제에도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결만 달지 말고 완전히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 주역을 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완전히 번역을 아예 새롭게, 어차피 그 맥락을 다 깨뚫고 있었던 건 세조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 유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다는 거는 훈민정음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넓게 이 한글이 그 대중화될 수 있었 그런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면 세조는 그래도 주역에 대해서 대중화를 좀 일으켰으면 했던 그 바람이 있었던 있죠, 거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구결을 안 달아놓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조정 신하들도 굉장히 높이 올라온 신하들도 제대로 말 못 하잖아요. 조정 신하들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아주 뛰어난 몇몇 말고는 공부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조는 세종처럼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주역을 가르쳤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세자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예종, 세자의 동생이 이제 다시 세자가로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그 예종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세조 13년에 보면 세자한테 주역을 갖고 나라 다스리는 법을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 계사전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공자 말이죠. 무엇으로 백성을 모으는가? 재물로서 한다.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기서 재물로 산다는 건 바로 다른 말이 아니고 강병중의 부국론이에요. 부국. 예? 공자는 그걸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재물이 모이면 백성도 모이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도 흩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재물을 어떻게 모으냐.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자가 빠르고 쓰는 자가 느려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를 할 때 원칙으로 삼는 게 바로 저거죠, 저거. 백성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정하고 덜 쓰고 덜 놀고. 저거 딱 들으니까 20세기였네. 그 막스 베버의 프로스탄타티즘의 자본주의야. 그 내용이 딱 그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그거를 막스 베버는 뭐 엄청 길게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다, 심플하게. 아, 맞아요. 심플하죠. 네. 저런 식으로 임금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역에서 말하는 부국에 대한 이야기가 20세기, 21세기에도 지금 이제 논하고 있는 어떠한 경제 원리, 원칙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논어에도 보면 위나라라는 데 가가지고 먼저 이제 공자 말하죠. 아, 이게 백성이 많구나. 백성이 많구나라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곧 군사력이었으니까, 그죠? 예. 아, 백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두 번째가 넉넉하게 해줘야 한다. 부국이죠. 아, 잘 먹을 수 있게끔. 잘 먹고. 그걸 잘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넉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한다. 아,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똑같은 거, 똑같은 거지. 아. 산업화 민주화처럼 이때 예. 가르쳐야 한다는 게 바로 이제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세 개를 공자를 같이 이런 순차적으로 했는데 주의라는 사람은 가르쳐야 한다만 똑 떼내가지고 앞에 두 개를 무시했어요. 이 부국 강병론을 공리주의라고 해가지고 매도하고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유학은 유학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부국 강병을 하려면 누가 강해야 됩니까? 임금이 강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태종부터 세종, 세조까지 지금 이렇게 쭉 이르기까지가 이제 3대가 이렇게 이어온 거잖아요. 네. 이 3대 이어온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늘리고 잘 먹게 이제 먹을 수 있게 부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까지 세조가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가르치려고 했던 게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게 흐름이 있는 거네요. 예, 오늘 이렇게 좀 이제 세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 동안 3대에 걸쳐서의 이제 주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떤 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연산군도 있고 충종도 있고 이런데 예. 성종도 있고 예. 이게 주역을 가지고서 좋은 통치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후기에만 그치지 말고 친인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한동안 사실은 수기도 제대로 못한 임금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좀 고민은 됩니다. 좀 그런 사례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또 그냥 순서대로 예종, 성종을 묶어서 한번 예. 또 보도록 하죠.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